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Gone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Yeah, oh, 버역대를 다 들어보시면 약간 크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본 적이 없거든요. 중요한 거 궁금한 서브를 초저역을 깔고 초저역에 디스토션의 맛을 붙이고 레이어의 법칙을 다 응용해서 해보니까 저역이 터지지 않으면서 꽉 찬다는 거. 아마 이거 원본 프로젝트 받아서 들어보시면 하나도 안 찢어지면서 볼륨이 엄청 클 거예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요, 버터 사운드는 어떻게 카피를 하게 되었는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터를 통한 R&B 사운드. 버터를 배웠다고 버터 사운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요, 버터 프로젝트를 겟하셔서 대놓고 크기를 외우셔야 돼요. 후렴에서 베이스가 안 나와요. 그 느낌이. 그거를 오늘 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Gone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all the way up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벌스를 이 정도 느낌으로 붙였는데 하우스 킥이 아니었어요. R&B 킥인데 요즘 R&B가 아니고 90년대 제가 말하는 원석 R&B 킥을 사용한 거였어요. 일단은 하우스 킥을 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킥을 두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킥은 이거 뭐죠? 이런 느낌? R&B 킥이죠. 90년대 저음의 느낌을 듣는 순간, 이 길이감, 이 펀치감의 느낌을 듣는 순간 90년대 R&B 킥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제 이 특강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R&B 킥인지 하우스 킥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외우셔야 돼요. 이제 와이더를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금 줄였어요. 제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후렴에서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벌스에서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그렇게 넓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벌스에서는 킥의 스테레오 이미지 이미지가 좁다가 후렴에서 킥의 스테레오의 이미지가 넓어져요. 그러면 대비가 생길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작업할 때 신경을 써서 작업하시면 킥만으로도 후렴에서 빌드업이 되는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네어도 세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스네어를 들어보시면 R&B 원석이죠. 스테레오 이미지를 줄였어요. 두 번째 스네어는 조금 톤이 높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얘가 조금 더 나겠죠. 최종 스네어를 이게 아니고 예. 맛을 저는 요 정도 같이 들어보시면 원곡을 들어보시면 후렴에서 밑단에서 뭐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도 그렇고 사운드가 뭐 트랙이 엄청 많거나 화려한 느낌이 아닌데 후렴에서 막 엄청 터지지 않아요? 벌스에서 맛은 최소화해야 되고 스테레오 이미지도 이제 좀 최소화하면 후렴에서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버터를 들어보면 초저역을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만 하고 킥을 붙였는데 초저역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베이스가. 원곡을 들어보시면 더 밑으로 뭔가 더 깔끔하게 깔아 앉아 있거든요. 를 걸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킥이랑 균형이 안 맞아서 여기 73 이하의 저역대를 마이너스 2dB 줄였고요. 스테레오 이미지도 100%가 아니고 48%로 저역을 볼륨을 조금 줄이고 저역의 그 뚱뚱함을 조금 이렇게 했어요. 하이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중하이대를 살짝 올렸고요. 들었는데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와이더로 스테레오 이미지를 줄였어요. 왜냐면 킥부터 줄여서 출발하니까 베이스에서 저 스테레오 이미지를 좁히지 않은 면 킥과 베이스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더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굉장히 낮으면서도 뚱뚱하지 않은 베이스 보컬이랑 딱 넣으면 Cool shade stunner, yeah, all the way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자, 이제부터 키포인트예요. 후렴 한번 살펴볼게요. 베이스에서는 이제 제가 겪은 문제가 뭐냐면 초저역에 서브베이스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서브베이스만 있으면 버터처럼 묵직해 이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보시면 저역대가 신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초저역이 있으면서 신나게 한다. 일단은 서브베이스를 쓴 건 알겠는데 서브베이스는 사실 신나게 찍는다고 힘이 생기지 않아요. 베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베이스의 리듬이 어떤 뉘앙스인지 그걸 들으셔야 돼요. 버터가 쭉 가는 느낌인가요? 1, 3마디가 계속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빰도 아니고 우와 우와 우와도 아니고 다시 들어보세요. 제 손짓을 보면서 두 번째도 일단은 한 줄로 그으면 절대 안 되죠. 사이드 체인을 그어도 안 되죠. 자 서브 베이스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드럼이랑 일단 들어볼게요. 서브를요 어떻게 찍었냐면요 이게 원래 어떤 소리였냐면 이런 소리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작업했던 순서인데 처음에는 50 이하의 저역대는 그냥 다 볼륨을 내려버리고 50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142% 해가지고 뚱뚱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CLA-3A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사이드 체인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킥스타트를 걸어서 어택을 날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게 자르려고 50 이하는 다 그냥 걷어버렸어요. 네. 아예 서브만 남게. 그 다음에 이제 와이더를 2x10에 벌려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쓰면 안 신나요. 잘 들리지도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베이스인데 원래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버터의 크기에는 한참 못 미쳐요. 버터는 또 이 크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한 그 느낌을 그림판으로 표현을 하자면 초저역대는 이렇게 깔고요. 디스토션 베이스가 어쨌든 이렇게 되게 큰 느낌? 초저역은 이런 식으로 깔고 디스토션이 다리가 잡혀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디스토션의 맛이 세면 안 돼요. 디스토션도 보통 여기 위쪽이 맛이잖아요. 근데 이 위가 뭔가 잘려있는 느낌?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을 저는 작업을 했어요. 들어보시면 디스토션의 느낌이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센 디스토션도 아니고 완전 초저역 디스토션도 아니고 중간에 머무르는 디스토션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서브베이스랑 붙였어요. 뭔가 좀 하이 쪽에 그 펑크한 라인들이 들려가지고 이런 라인들을 하나 더 꾸겨 넣었어요. 약간 태 안 나게 하이를 붙였어요. 하이는 조금 더 이렇게 볼륨을 줄였어요. 그러면 베이스 3개를 레이어 하면서도 레이어의 법칙을 무조건 지켰죠. 저역대를 다 들어보시면 약간 크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크기를 맛을 이렇게 써본 적이 없거든요. 중요한 거 궁금한 서브를 초저역을 깔고 초저역에 디스토션의 맛을 붙이고 레이어의 법칙을 다 응용해서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맞추기 놀이를 하니까 저역이 터지지 않으면서 꽉 찬다는 거. 아마 이거 원본 프로젝트 받아서 들어보시면 하나도 안 찢어지면서 볼륨이 엄청 클 거예요. 두 가지를 들려드릴 거예요. 첫 버전은요 배운 거 치고는 잘했는데 궁금하지 않은 느낌? 뻔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두 번째는 뭔가 궁금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리실 거예요. 첫 버전.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1번은 사이즈가 작은 느낌이라면 2번은 뭔가 드럼 베이스만 들어도 사이즈가 다르다는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2번도요 처음에 베이스는요 이거였어요. 이거 이거를 제가 이제 수정을 한 거거든요. 1번 베이스는요 음색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는 궁금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어쿠스틱 베이스에 그냥 디스토션 느낌. 내가 사운드를 만들지만 궁금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또 이제 이거를 Why Don't You와 버터에서 배운 거를 응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어떤 베이스인지 들어볼게요. 와이더로 벌려서 사이즈 엄청 두 개를 붙인 거예요. 베이스만 들어보면 네? 킥과 스네어만 들어보면 네. 서브 빼볼까요? 네. 그리고 서브만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끝. 이제 느낀 점이 있다면 일단 드럼 베이스에서 궁금하게 끝내야 된다. 궁금하게. 여기서 사운드가 좋지 않거나 궁금하지 않으면요. 물론 꼭 저런 걸 쓴다고 막 히트곡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런 게 적용이 되면서 멜로디까지 좋으면 그건 메가 히트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레시피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감사하게도 원포 특강을 통해서 예, 저도 이런 뭔가 새로운 것들을 사실 평생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찾아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저도 되게 감사했어요. 버터를 카피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찾다 보면 진짜 좀 더 경쟁력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한 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